백두부주아님 사연입니다. 상주할머니 이야기 외전 한밤의 전화. 새벽 2시에 곤히 자고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짜증이 한가득 나서 전화기를 들어 확인해보니 둥인의 막내 서연이 이모였습니다. 한 번도 없던 일이라 얼른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말도 꺼내기 전에 이모가 급히 말했습니다. 좋아야, 이모가 찍어주는 주소로 지금 당장 가서 거기서 오늘 밤 지내고 있어. 빨리, 이모가 일찍 갈게. 그렇게 급히 귀견인 꽃님이만 챙겨서는 그 주소로 내비를 켜고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곳은 이모 지인분의 신당이었고 연락을 받았다며 내어주시는 방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왜 갑자기 전화하셔서 급히 여기로 오라 하셨을까? 궁금증에 밤새 제대로 못 자고 뒤척였습니다. 아침이 되고 이모 지인분이 차려주신 밥을 먹고 있는데 이모가 서른둥이를 대동하고 일찍 오셨습니다. 오시자마자 별일 없냐고 걱정스레 물으시더군요. 새벽같이 쫓아오신 듯 했습니다. 제가 별일 없어 보이자 안심이 되신 듯 지인분과 인사를 하셨고 저는 둥이랑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번에 저희 집에 와서 귀견을 훔쳐간 이후 처음 보는 거라 기쁜 마음으로 헤드락도 걸고 복부에 훅도 넣었습니다. 도둑놈이 시켜, 내 강아지 내놔. 아침 일찍 오신 거라 이모랑 둥이도 식사 전이라 아주머니께서 차려주시는 밥을 셋이서 먹으며 이모의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이모가 기도를 하시나 봅니다. 기도터에서도 하시지만 집에서 늦게까지 100일 치성을 드리신답니다. 이모는 무업을 아무리 오래 해도 죽는 날까지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무속인이 능력을 받고 초반엔 영험함을 뽐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평범해지는 것이 세속의 때와 매너리즘의 결과라시며 항상 기도로 수행을 해야 한다고 하셨죠. 전화를 했던 그날도 한참 열심히 기도 중이셨는데 뭔가 사기가 느껴지더랍니다. 그리고 보통 잡귀가 아니라는 걸 아셨죠. 이모네 몸주신도 최고의 신령은 못되지만 그래도 모셔주는 무속인이 워낙 유능하고 신과의 교감도 잘 맞아 최고의 신대접을 받는데 그런 신을 모신 신당에 무속인이 있는데도 나타났다는 건 보통의 잡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잡귀가 신당을 떠도는 느낌이 나더니 방문 밖으로 사라지더랍니다. 방문 밖으로 사라지자 이모는 긴장이 풀렸는데 곧 뛰쳐나가 둥이에게로 갔답니다. 둥이는 자기 집이 있지만 가게가 이모 집에서 가깝고 이모 집이 마음이 편하니 반 이상을 이모 집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둥이가 자고 있던 방을 그 악귀가 노린 겁니다. 귀신들 입장에선 둥이나 제가 정말 미치도록 탐나는 먹거리일 겁니다. 보통 빙의가 된다고 할 때 귀신이 찍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큰일 나는 걸로 아시는데 빙의 그거 무척 힘든 겁니다. 산 사람의 육체 속에는 그 사람 고유의 영혼이 들어가 있어 강력한 수비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러니 보통의 귀신이 일반인에게 빙의한다는 것은 맨몸으로 탱크를 부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귀신들은 상대방 정신을 흩어놓으려 별수를 다 쓰지만 거의 통하지가 않죠. 간혹 빙의가 되는 분은 정신적으로 극도로 피로하거나 피폐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나 친구들은 다르죠. 방어 능력 자체가 아주 바보거든요. 특히 저나 둥이 같은 경우 특별한 인연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남은 거니까요. 이모는 자는 둥이를 노리는 악귀와 한참을 대치하셨답니다. 이모로서도 너무 센 악귀라 쫓아보내지 못했고 악귀도 무속인이 강한 데다 신까지 옆에 있으니 함부로 할 수도 없었고요. 둥이 주위를 입맛을 다시며 맴돌던 악귀가 어느 순간 둥이의 생각을 읽어버린 거죠. 그러더니 이모를 보며 음산하게 웃으며 사라지더랍니다.
이모도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뭔가 악귀의 생각이 어렴풋이 읽히더랍니다. 얘가 그렇게 안 된다면 포기할게. 그런데 이놈 주변에 이런 놈이 또 하나 있네. 그러곤 사라졌다는데 이런 놈이라 하면 말할 필요도 없이 저를 고른 거였죠. 그 생각이 미치자 이모는 저에게 바로 전화를 한 거고 절 지인분 집으로 피신시키신 겁니다. 그 지인분 집은 서른둥이의 기억엔 없는 곳이니까요. 보통 귀신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안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귀신이 찾는 사람의 지금 위치를 알면 바로 그 사람에게 갈 수 있지만 그걸 모르면 헤맬 수밖에 없죠. 귀신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전 그 악귀가 저를 찾아오기 전에 몸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식사를 끝내고 이모가 집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갔더니 이모가 한번 둘러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휴, 다행이다. 이놈이 와서 한바탕 뒤집어 놓고 갔구나. 제 눈엔 어젯밤 나갈 때 그 모습 그대로였는데 하긴 들어왔을 때 공기가 차갑긴 했습니다. 이모의 눈엔 일반인이 안 보이는 것이 보이시나 봅니다. 귀신의 흔적 같은 거 말이죠. 전 혼자 있을 수가 없어 지인분 집에서 며칠 신세지기로 하고 해가 지면 밖에 나가지 말라는 이모의 당부를 들었고 이모는 둥이랑 서울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기 전에 이 무녀 시대의 사발 통문을 돌려 제가 엄청 센 놈에게 찍혀 있으니 대책 마련을 하자고 집으로 모이시라더군요. 이모 사랑해요. 이모들이 모여 회의한 끝에 액막이 국과 기도로 보호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화목토 아침 8시부터 4시간 동안 투석을 받는데 돌아오는 토요일에 투석이 끝나고 바로 803 굿당으로 가서 월요일까지 합숙을 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무녀시대 이모들의 각자 스케줄 때문에 다 가진 못하고 서연 이모랑 순규 이모, 태연이 이모, 그리고 둥이랑 저랑 이렇게 5명이 갑니다. 주말이라 장사도 바쁜데 그깟 장사가 친구보다 중요하겠냐며 따라 나서는 둥이를 보니 살짝 감동을 받았네요. 자식, 내 강아지 훔쳐간 거 용서해 줄게.